안나가 읽어주는 세계 명작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없어서 구두 짓는 일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보잘것 없어서 버는 족족 먹을거리만 사도 모자랄 형편이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번갈아 입는 겨울 털코트 한 벌이 있었다.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좀 사서 새 코트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장이는 돈을 조금 모을 수 있었다. 아내가 모은 3루블에다가 이웃에게 받을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가 있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아내의 무명 내의 위에 루바시카를 입고 또 그 위에 털 외투를 걸친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무 막대를 지팡이 삼아 집을 나섰다. 그는 받을 돈 5루블에다가 3루블을 보태면 양가죽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구두장이는 돈을 받기 위해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주인은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로부터 일주일 안으로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농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또한 줘야 할 돈만큼은 없지만 장화수선한 대가인 20코페이카는 줄 수 있다고 말할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하는 수 없이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족 장수에게 잔소리만 듣고 말았다. 돈을 먼저 가져오시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양가죽을 얼마든지 주겠소. 아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결국 구두장이는 2년이나 벼르고 별렀던 양가죽은 사지도 못했고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낡은 털장화를 수선하는 일감 하나만 받았을 뿐이었다. 속이 상한 구두장이는 수선비로 받은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술을 마셔버렸다. 그는 술김에 외투도 입지 않고 술집을 나섰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좀 쌀쌀한 듯 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춥지도 않았다. 구두장이는 지팡이로 언 땅을 두드리며 다른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휘 돌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털 외투 안 입어도 춥지 않네. 뭐 보드카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후끈거리다니. 털 외투 없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살 수 있다고. 근데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난 죽어라 이래주건만 마누라는 만날 나를 없인 여기긴 하고 말이야. 그리고 니놈들 이번에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쫓아가서 모자를 날려버릴 테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겨우 20코페이아를 주면 그걸로 뭘 하란 거야? 술 한 잔 값밖에 되지 않을 돈으로 말이야. 너희들만 곤란해? 나는 더 곤란하다고. 너희들은 그래도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집도 있잖아. 나는 맨 몸뚱이 뿐이라고. 게다가 너희들은 농사도 지으니까 빵이라도 먹고 살지. 난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고. 일주일에 빵값만으로 3루블이 들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 빵이 없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써야 한다고. 그러니 얼른 내 돈을 갚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떠들면서 걷다 보니 구두장이는 어느새 교회 근처까지 와 있었다. 교회 뒤쪽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이는 듯했다. 이미 해가 진 뒤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지만 당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기서 돌 같은 건 못 봤는데 소인가? 아니 짐승 같지는 않고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하였지? 사람이 아닐 거야. 사람이 저런 데 있을 리가 있겠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사람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사람은 맞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게다가 벌거벗은 채 교회 벽에 기대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벗겨간 게 틀림없어.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겁이 난 구두장이는
고개를 돌려 모른 채 하며 얼른 교회 모퉁이를 돌아버렸다. 그런데 교회 모퉁이를 돌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몸을 일으켜 움직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듯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더더욱 겁을 집어먹었다. 가까이 가봐야 하나? 그냥 가버릴까? 괜히 가까이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안 되지. 어떤 놈인지도 모르잖아. 꼴을 보니 어쨌든 좋은 놈은 아닐 거야. 가까이 갔다가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조를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죽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성가신 일에 휘말리게 될 거야. 구두장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양심의 가책은 커져만 갔다. 저 벌거숭이를 어째야 하지?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 하나?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뭐 하는 거냐, 세문? 사람이 죽어가는데 겁이 난다고 모른 척 해도 되는 거냐? 네가 뭘 빼앗길 것이라도 있는 부자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세문. 결국 구두장이는 발길을 돌려 그 사내에게로 갔다. 세문은 그 사내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세히 보니 젊은 사내의 몸은 튼실해 보였고 얻어맞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몸이 꽁꽁 얼어붙고 지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다. 세문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그 사내는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세문은 그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털장화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어 그 위에 얹은 뒤 털외투를 벗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이거라도 입읍시다. 세문은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사내가 일어섰다. 자세히 보니 사내는 손과 발도 거칠지 않았고 인상도 부드러웠다. 세문이 그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었지만 그는 소매에 팔을 스스로 넣지 못했다. 세문은 두 팔을 소매에 끼워주면서 허리띠까지 메어주었다. 그리고 모자까지 씌워줄까 하다가 나는 머리숱이 없지만 이 사람은 덥수룩하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신 자신의 털장화를 신겨주었다. 자, 이제 좀 움직여봅시다. 다 잘 될 거니 너무 걱정 말고. 그런데 걸을 수는 있겠나? 그러나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감동한 눈으로 세문을 쳐다보았다. 왜 말도 없어? 자, 이런 한데서 겨울밤을 날 수는 없지.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 지팡이를 줄 테니 천천히 걸어봅시다. 그러자 사내는 걷기 시작했다. 의외로 사내는 뒤처지지도 않고 세문을 잘 따라왔다. 그렇게 둘이 같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세문은 사내에게 물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소?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 그럼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그런데 어쩌다가 이곳 교회 근처까지 왔나? 사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세문은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이 말했다. 아이고 그렇겠지. 나쁜 놈들에게 뭔 짓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제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야 물론 모든 게 하느님의 뜻이지. 하지만 몸이 이러니 어디라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하지 않아?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문은 내심 놀랐다. 사내는 불량배 같지도 않았고 말씨가 공손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하긴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이 많지. 세문은 젊은이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 집이라도 가겠나?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세문은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세문의 겉쪽오리를 파고들었다. 그 바람에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세문은 옷깃을 여미면서 코를 훌쩍거렸다. 그리고 생각해보았다. 어쩌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일까? 털외투를 만들 양 가죽은커녕 털외투마저 없이 집으로 돌아가더니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벌거숭이 사내까지 달고 가면 마트려나가 뭐라고 할까?
잔소리 꽤나 듣겠지? 뒤늦게 마트료나 생각이 들면서 세모는 걱정이 많아졌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았던 이 사내의 눈빛이 떠오르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지금 빵을 구울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울까? 아직 제법 큼지막한 빵 한 조각이 남아있었다. 세몬은 밖에서 점심을 먹었을 테니 저녁은 조금만 먹겠지? 그럼 내일 아침은 세몬이 먹고 남은 빵으로 충분할 거야. 마트류나는 다시 빵 조각을 만져보면서 생각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말자. 밀가루도 별로 없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보자. 마트류나는 빵을 치우고 식탁에 앉아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그녀는 남편이 사올 양가죽이 어떨지 생각하고 있었다. 세몬이 가죽가게 주인에게 속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이는 사람이 너무 어수룩해. 남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어린애한테도 속아 넘어갈 정도니까 말이야. 팔로 부리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쓸만한 털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작년 겨울에 털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가구 어디고 갈 수가 없었잖아. 오늘도 그렇지. 그이가 내 내의랑 털외투를 입고 나가는 바람에 나는 입고 나갈 옷이 하나도 없잖아. 그나저나 그이가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 오지? 혹시 어디서 술이라도 먹고 오는 거 아니야? 그때 마트류나는 현관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반지꼬리에 바늘을 꽂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런데 세몬뿐만 아니라 맨발에 털장화를 신은 한 사내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대번에 세몬이 술을 마셨다는 걸 알아차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편은 털외투도 없이 빈손이었고 게다가 처음 보는 이상한 사내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을 몽땅 털어 술을 사 먹었군. 생판 모르는 이 건달하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까지 끌고 왔어? 두 사람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던 마트료나는 이 낯선 빼빼마른 젊은이가 걸치고 있는 털외투가 자신들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집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그 자리에 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겁을 집어먹은 게 틀림없어. 마트류나는 벽난로 옆으로 가서 얼굴을 찡그리며 두 사람을 연신 살펴보았다. 세무는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앉았다. 여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뭐해? 그러나 마트류나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난로 옆에 그대로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세무는 그녀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은 먹어야지. 그러자 사내는 의자에 앉았다. 아, 여보, 저녁 준비 안 됐소? 마트료나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니, 왜 안 했겠어요? 하지만 당신들 건 없어요. 보아한 이 염치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네. 양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빈손으로 온 데다가 털외투까지 난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건달까지 데리고 다니 우리 집에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에게 줄 저녁이 어디 있겠어요? 여보,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세무는 털외투 주머니를 더듬어 지폐를 꺼내놓았다. 자, 당신이 준 돈은 여기 있소. 그리고 도리포노프한테 꾸어준 돈은 못 받았지만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래도 마트료나는 화가 가라앉질 않았다. 모피도 사오지 않은 데다가 단 한 벌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벌거숭이에게 입혀서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료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집어 장롱 속에 숨기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저런 벌거숭이나 주정뱅이를 일일이 다 챙겨요? 그래도 마트료나, 말 좀 조심해요. 그리고
우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아이고, 주정뱅이에게 뭔 말을 들어요? 정말이지? 난 당신 같은 주정뱅이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예전에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술값으로 날려버려 이제는 양가죽 살 돈마저 홀랑 날려버렸겠지요? 세무는 자기가 술값으로 쓴 돈은 20코페이카뿐이며 어쩌다가 이 청년을 만나 데려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마트료나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디서 그렇게 줄줄이 생각이 나는지 한꺼번에 두세 마디가 튀어나오니 세무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10년도 더 된 옛날 일까지 들추어내며 사정없이 퍼버대다가 갑자기 세문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움켜잡았다. 필요 없으니까 내 옷이나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어입고 뻔뻔하기도 하지. 아, 빨리 벗어요. 아이고, 이 못난 인간 같으니라고.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지. 마트료나가 세문의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소매가 부드득 터지고 말았다. 화가 난 마트료나는 그의 옷을 벗겨 머리에 걸치고 밖으로 나가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화가 나긴 하지만 도대체 이 사내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마트료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면서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러고 다니지 않을 텐데. 맨발에 셔츠도 안 입고. 당신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저 사람을 데려왔는지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 알몸으로 꽁꽁 얼어붙은 채 말이오. 하느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낸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젊은이는 얼어 죽었을 거야.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소? 그래서 털외투를 입혀서 데려온 거예요. 마트료나, 당신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사람 처지를 생각해봐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겠소? 마트료나는 뭔가 좀 더 심한 말을 퍼붓고 싶었으나 문득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왠지 말문이 막혔다. 사내는 의자 끝에 걸터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슴팍까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줄곧 눈을 감고는 마치 목이 졸리기라도 하는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잠자코 있자 세문이 입을 열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에도 하느님은 있지 않소? 마트료나도 젊은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차츰 누그러졌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 옆으로 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잔을 탁자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른 후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놓으며 말했다. 와서 식사들 하세요. 세무는 사내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무는 빵을 잘게 썰었고 둘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탁자 끝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트료나는 문득 젊은이가 가엾어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보살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젊은이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일그러진 얼굴이 펴졌고 마트료나 쪽을 바라보면서 싱긋 웃기까지 했다.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그릇들을 치운 다음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알몸뚱이로 쓰러져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런 저를 아저씨께서 보곤 가엾게 여겨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선 아주머니께서 절 불쌍하게 생각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하느님이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금 기어놓은 세문의 낡은 네일을 창가에서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었다.
또한 속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자, 이거라도 입어요. 그리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 자요. 침대 위든 벽난로 옆이든. 젊은이는 털외투를 벗고 네이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트로나는 등불을 들고 외투를 집어 남편 곁으로 갔다. 마트로나는 외투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생각이 멈추질 않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과 남편의 옷을 주워버린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젊은이가 싱긋 웃던 모습이 떠올라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다. 마트료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문도 잠이 안 오는지 외투자락을 한 번씩 끌어당기곤 했다. 마트료나가 세문에게 말했다. 남은 빵은 다 먹어버렸어요. 반죽도 해놓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지? 옆집 사는 마라냐에게 좀 구워달랄까? 그러든지 설마 산입에 거무질 치려고? 마트료나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있었다. 저 사람 말이에요.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째서 자기 얘기는 통하질 않는 걸까요? 글쎄,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세문, 응? 우리는 남을 돕는데 남들은 왜 우리를 돕지 않을까요? 세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뭐 어쩌겠소. 세문은 그렇게 말하곤 돌아누워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세문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마트료나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리러 나가고 없었다. 어제 데리고 온 젊은이는 낡은 네이와 속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이북의 젊은이, 주림배는 빵을 원하고 알몸뚱이에게는 옷이 필요하니 뭔가 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문은 좀 놀랐지만 이렇게 말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뭐든 배워서 익히면 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넬 뭐라고 부르면 되지? 미하일입니다. 아이고, 그래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좋아. 뭐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자기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면 자네를 밥은 먹여주지. 어때? 괜찮은가?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세무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아서 꼬기 시작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들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서 따라했다. 세무는 꽃 양털을 삶는 법, 실을 꿰어 가죽을 깁는 법을 가르쳤고 미하일은 이 모두를 쉽게 따라했다. 미하일은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했기에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마치 원래 구두장이었던 것처럼 능숙하게 모든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 미하일은 몹시 부지런히 일했고 밥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조용히 천장만 바라보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또한 농담을 하거나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이 웃어 보이는 건 처음 왔던 날 마트료나가 저녁 준비를 했을 때뿐이었다. 하루가 저물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이 흘렀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문의 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솜씨가 좋아 소문이 자자해졌다. 온 동네에 세문의 보조직공 미하일만큼 모양 좋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명성이 퍼졌고 이웃 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문의 수입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세문이 미하일과 마주앉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요란한 삼두마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 멈추어 있었고 마부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다. 그러자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서 세문의 가게 계단으로 올라왔다. 마트료나가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몸을 구부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허리를 폈는데
머리는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몸집은 방 안을 꽉 채울 것만 같았다. 세무는 신사의 큰 몸집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세무는 후리후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은 깡 마른 편이었으며 마트르나조차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이 신사는 어디 다른 세상에서라도 왔는지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윤이 나고 목덜미는 황소처럼 굵직해 마치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으면서 물었다. 이 구두방 주인이 누군가? 세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는 함께 온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배치카, 물건을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서 꾸러미를 가지고 오자 신사는 그것을 받아 탁자 위에 놓으며 명령했다. 풀어. 젊은이가 보따리를 풀었다. 신사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세문에게 말했다. 주인장,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겠나? 세문이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예,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멍청하기는 당연히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사람은 아직 이런 가죽은 구경도 못했을걸? 이게 독일제야. 20루블이나 줬다고. 세모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저 같은 것이 어디서 이런 물건을 받겠습니까요? 물론 그렇겠지. 어쨌든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아, 예, 지을 수 있고 말굽쇼, 나리. 신사는 버럭 큰 소리를 질렀다. 지을 수 있다고? 명심해라. 도대체 누구의 장화를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말이야. 나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미리 말해두지만 만일 장화가 1년 안에 일그러지거나 파손되면 니놈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대신 1년이 지나도 멀쩡하면 그때 가서 품삯으로 10루블을 주지. 세무는 더러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미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팔꿈치로 미아이를 쿡 찌르면서 속삭였다. 이봐, 어떡하지? 미아일은 그 이름 마트세오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무는 미아일의 뜻대로 1년을 신어도 상하지 않을 구두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발치수를 재라. 세무는 10베르쇼크 가량 되는 종이를 잘라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에 때가 묻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무는 발바닥을 재고 이어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가 짧아 양쪽 끝이 닿지 않았다. 신사의 장단지가 통나무처럼 굵었기 때문이었다. 똑바로 해. 종아리가 꺾이면 안 돼. 세무는 종이를 덧붙여서 크게 늘렸다. 신사는 가만히 앉아서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아이를 보더니 물었다. 저자는 누군가? 저희 가게의 직공인데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나리의 신을 만들게 될 겁니다. 신사는 미아일에게 말했다. 이봐, 너도 잘 들어도 1년은 끄떡없게 만들어야 해. 세문도 미아일을 돌아보았는데 그는 신사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그의 뒤쪽 한구석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뒤쪽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것처럼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던 미아일은 갑자기 싱긋 웃으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 뭘 바보처럼 싱글거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기한 내에 구두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예, 기한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아일은 그렇게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해. 신사는 장화를 다시 신고 외투를 걸친 후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들어올 때처럼 몸을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걸어가다가 문틀에 머리를 꽝 부딪히고 말았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신사가 마차를 타고 떠나자 세문이 말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 저 정도면 몽둥이로 후려쳐도 안 죽겠어. 방이 흔들릴 만큼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픈 기색 하나 없잖아. 그러자 마트료나가 말했다.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체격이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라면 저승사자도 못 잡아갈 거예요. 세문이 미아일에게 말했다. 일단 주문을 받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걱정이야. 비싼 가죽에다가 손님 성격까지 보통이 아니니 실수라도 하면 큰일인데. 미아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가죽을 재단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맬게. 미아일은 세문의 말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가위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마트료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마트료나도 구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미아일은 주문받은 장화 모양과는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자른 것이 아닌가. 마트료나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내가 그 손님이 어떻게 장화를 만들라고 했는지 제대로 못 들었겠지? 미아일이 나보다 잘 알 테니까 괜히 참견하지 말아야겠네. 재단을 끝낸 미아일은 이제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들 때처럼 두 겹실을 쓰는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 때나 쓰는 한 겹실이었다. 그것을 보고 마트료나는 또 한 번 크게 놀랐으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아일은 열심히만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쯤 작업이 궁금해진 세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아일에게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가죽으로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세무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큰일 났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던 미아일이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분명히 손님은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미아일은 슬리퍼를 만들어버렸네. 이제 가죽은 다 버렸네. 그 나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을 텐데. 세모는 한숨을 쉬며 미아일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여보게,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나를 죽일 작정인가? 손님은 분명 장화를 주문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 놓은 건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세문이 미아일을 나무라고 했을 때 현관 문고리가 덜그럭거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열고 두드렸다. 문을 열고 보니 아까 그 신사와 함께 왔던 젊은 하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구두 때문에 주인마님의 심부름을 왔지요. 구두요? 구두인지 장화인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니 뭐라고요? 이곳을 나와 대구로 가시는 도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여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보니 나리 몸이 굳어있지 않겠습니까?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주인 마님께서 저를 이리로 되돌려 보내면서 방금 나리가 주문하셨던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미아일은 탁자 위에서 남은 가죽을 챙기고 다 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마로 잘 닦아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고 돌아갔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아일이 세문의 집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하지만 미아일은 여전히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늘 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으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적도 없었다. 그동안 그가 웃었던 적은 단 두 번 있었다.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도 또 한 번. 세무는 이 제자를 무척 좋아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딘가로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마트료나는 화덕에 냄비를 올리는 중이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창밖을 내다보고 놀고 있었다. 세무는 창가에 앉아 가죽을 꿰매고 있었고 미아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다는 중이었다. 그때 사내 아이가 미하일에게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흔들며 창밖을 가리켰다. 미하일 아저씨, 저길 좀 보세요. 어떤 아줌마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하나는 절름발이 같네요. 사내 아이의 말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세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껏 바깥을 내다보는 일이라고는 없던 사람이 오늘따라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다시피 하고 뭔가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몬도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은 젊은 부인이 모트 외투를 입고 두툼한 목도리를 한 여자아이 둘의 손을 잡고 자기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서로 닮아서 누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는 듯이 보였다. 부인은 현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더니 먼저 여자아이 둘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도 따라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볼 일이신지요? 부인은 탁자 옆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사람을 낯설어 하는 듯 그녀의 무릎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봄의 신길 구두를 맞춰주려고요. 그러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을 넣을 수도 있고 신발 안에 천을 댈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미하일의 솜씨가 아주 좋답니다. 그런데 세모니 미하일을 돌아보더니 그는 우두커니 앉아서 두 여자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모습이 세몬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하긴 두 아이 모두 드물게 예쁘기도 했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새까맣고 두 볼은 포동포동하고 발그스름했으며 모피 외투에 비싼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미하일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몬은 이해할 수 없었다. 미하일은 마치 그 아이들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세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서서 부인과 흥정을 계속했다. 곧 값이 정해졌고 이제 아이들의 발치수를 잴 차례가 되었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수고스럽겠지만 이 아이의 치수는 두 가지로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다른 쪽에 발치수를 재서 똑같이 세 짝을 만들면 됩니다. 두 아이의 치수가 같거든요. 이 아이들은 쌍둥이랍니다. 세모는 치수를 재고 나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때 마트료나가 끼어들면서 물었다. 아, 그럼 부인은 얘들 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에요. 남남이지만 수양딸 삼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귀여워하시네요.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키우다 보면 정이 들게 마련이지요. 두 아이 다 제 저주로 키웠답니다. 제 아이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지요. 그런데 죽은 내 아이보다 이 아이들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대체 어느 댁 따님들인가요? 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네요.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돼서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 죽었지요. 이 아이들의 부모와 우리 내외는 이웃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서로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 애들 아버지가 혼자 숲속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큰 나무에 깔려버리고 말았지요. 가까스로 집으로 데려왔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헌데 몹시도 가난한 데다가 돌봐줄 친척도 없다 보니 혼자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뒷문으로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애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 엄마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이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시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갓난아이 둘만 남았는데 정말 야단이지 뭡니까? 거기 모인 여자 중에 젖먹이를 가진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낳은 지 겨우 8주밖에 안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두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기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이렇게 부탁하더군요. 마리아 아줌마가 이 아기들을 한동안만 맡아주지 않겠어요?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렸어요. 다리를 눌렸던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도 안 했지요. 왜냐하면 도저히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어떻게나 측은한지 그 뒤부터는 똑같이 젖을 물리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모두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여 키웠어요. 그때는 제가 젊고 기운도 있고 먹성도 좋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가 한 아이의 배가 차면 다음 애에게 젖을 주면서 키웠답니다.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낳은 아이는 두 살 되던 해 그분께서 데려가고 말았지요. 지금은 마을 상인들 소유의 물방앗간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수입이 좋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답니다. 다만 제가 낳은 아이가 없을 뿐이죠. 정말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네요. 그러니 제가 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 아이들은 제게 촛불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부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당겨 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론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마티료나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더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것 같군요. 세 사람이 이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아일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섬광이 비치더니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미아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앞치마를 벗더니 주인 내외에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내외는 미아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세문도 일어나 미아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아일, 나도 자네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네. 이제 더 이상 자네를 붙잡을 수도 이것저것 캐물을 수도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알려줄 수 있겠나? 내가 처음 자네를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몹시 어두운 얼굴이었네. 그러다가 집사람이 저녁을 대접하자 자네는 씽긋 웃으며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지. 그건 어찌된 영문인가? 또한 어느 신사분이 장화를 맞추러 온 적이 있었지. 그때도 자넨 씽긋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고 아까 그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자네는 또 빙그레 웃었지.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 것도 보았다네. 미아일, 어째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지 그리고 왜 세 번 웃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미아일이 대답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건 지금까지 받아오던 하느님의 벌이 끝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 웃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제게 내리신
세 가지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뜻은 아주머니께서 저를 가엾게 여겨주셨을 때 깨달았지요. 두 번째 말씀은 부자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달았으며 오늘 두 여자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어 웃었던 것입니다. 세모는 다시 물었다. 미하일, 무슨 이유로 하느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그 세 가지 말씀이란 대체 무엇인가? 미하일이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래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하느님은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지상에 내려와 그 여인을 보니 몹시 쇠약한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제 모습을 발견하자 하느님이 부르러 보내신 줄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전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도 없고 큰어머니도 작은어머니도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이 갓난 애들을 거두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말고 이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녀가 애원하는 말을 듣고 아이 하나를 안아 젖꼭지를 물려주고 다른 한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은 거두어오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기에 저를 보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면서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날,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산모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두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여인의 시신이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다시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제 두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르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벌거벗은 채 홀로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알지 못했고 추위나 굶주림도 모른 채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붙는데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는 교회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몸을 의지하면 되겠다 싶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피하려고 교회 뒤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날이 저물자 허기는 더욱 심해졌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장화를 들고 길을 걸어오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맨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운명을 타고 난 인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기가 두려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사나이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다. 마침 저기 사람이 우고 있지만 그는 그저 자기 아내의 모피 외투를 마련할 일이며 식구를 먹여 살릴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니 나를 도와줄 여력이 있을 리 없겠구나. 그 사람은 저를 발견했지만 이 말을 찡그리더니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내 옆을 그대로 지나가 버렸지요. 신랄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되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조금 전에 지나간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나치던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하느님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거든요. 그는 제게로 다가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당도하자 한 여인이 뛰어나와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독기 때문에 저는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녀가 저를 밖으로 내쫓았다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남편이 문득 하느님을 상기시키니 여인의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제게 저녁밥을 권하면서 제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는 더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씽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말씀 전부를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저는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분과 함께 지내기 시작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나이가 찾아와서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거나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나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의 등 뒤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나이의 영혼은 해가 지기 전에 그의 몸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그대로인 신발을 원하지만 자신이 오늘 중으로 죽을 거라는 사실은 모르는구나. 그때서야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게 되었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두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 기뻐서 저는 다시 씽긋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두 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없더라도 쌍둥이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여인 말대로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이 엄연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저는 그 부인이 타인의 아이를 위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깨달음을 줌으로써 마침내 저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천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전신이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천사가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천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부자 또한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어떤 인간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서 신을 장화인지 죽은 뒤 신을 슬리퍼인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엽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고아들이 잘 자라온 것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 준 덕분이 아니라 한 여인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각자 흩어져서 서로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앞가림할 걱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의 착각일 뿐 진실은 인간이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천사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 웅장한 목소리에 온 집안이 울리는 듯했다. 그러더니 천장이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불기둥이 솟았다. 세몽과 그의 아내,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미아일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더니 활짝 펼쳐졌다.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였고 방 안에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 명작 이야기 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